시장이에요. 그러니까 점차 비율을 인하해야 하는 것입니다. PC주의 물가 비율도 2.6에서 2.4 야, 오늘도 여기 와서 쫄면을 좀 먹어볼까 해서 쫄면 쫄면 안 되는데 쫄아 맛있는 밥을 먹으러 했어. 쫄지 말고 즐겁게 먹자. 야, 오늘도 엄청 덥다. 야, 더워. 더워서 외식업주의 중앙공개 이용료가 배달의 요금 기존에 1.5% 아유, 막 튀겨요. 막 튀긴다. 내 정신이 없으니까 막 튀겨. 튀기면 안 되는데. 어디서 이렇게 쫄고 있는 거야? 쫄면 안 되는데. 쫄면 안 되는데 쫄았는지 막 튀기고 있어. 여기 반찬을 막 튀기고 있어. 날라다녀. 마켓을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배달 수수료를 올리면 그만큼 다양한 그 사업 개편이 있어요. 예를 들면 배달 앱을 좀 개편해서 유저프렌들이라든지 아니면 배민클럽의 가게 배달 서비스라든가 이런 각종 서비스 경쟁력을 좀 끌어올리기 위해서 뭐 잘못 먹었냐? 왜 이럴까? 야, 세상은 돌고 돌아서 또 돌아가는데 단지 그게 누구 손에다가 가느냐 그런 것 뿐이지. 돌고 돌게 돼 있어. 욕심만 안 부리면 전쟁 없이 그냥 충분히 살수 있는데 인간은 욕심이 끝이 없었기 때문에 전쟁은 항상 일어나는 거야. 그래서 고려시대나 조선시대나 아까 없이 전쟁을 키우면 다 그런 것들이야. 일단은 우리 한국 사람들의 사고를 소속한 공식이
2014년 브라질 월드컵대회 실패 때문에 두려움도 있었지만 결국 도전을 하여 승부욕을 느꼈다고 밝혔습니다. 야, 도전을 했지만 승리하는 게 날이 있어. 한 번쯤은 늦게 돼. 잘해봐요. 이에 홍 감독은 축구대표팀의 모든 걸 걸겠다는 의지도 내비쳤습니다. Gracias.
몸이 좀 아파본 사람은 압니다. 겉과 Thank you.
뭔지 모르겠는데 하는 거 아니죠? 거의 아니 아니야 저번에 막 태양빛은 또 밝고 아득고 돈만 쓰고 그러고 있어. 또 어디 가서 뭐 하려고? 이제 모자를 쓰고 다녀야 돼. 모자를 쓰고 다니지 않으면 곤란해. 모자를 쓰고 다녀라. 있어봐야 돼. 자, 보라보라에서 와, 무엇을 보고 있을까? 볼 게 없는데. 커피 한 잔 먹어볼까? 초콜릿으로 했어. 야, 여기 들어가면은 무조건 저작권 침해라서. 안 돼. 오늘도 보라해. 내일도 보라해. 모레도 보라해. 뭘 이렇게 볼 게 많다고 하면서. 그쵸가 벌써 노래 소리 나오지. 에, 엄청난 노래 소리야. 네, 그럼 여러분 안녕. 나 오늘 여기서 또 놀다 갈 거야. 좀 쉬었다 가야지. 커피 한잔 먹고. 바이바이.